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아, 우리 저 범규 씨가 네. 오늘 저 함께했네요. 아, 근데 파마했네요. 아, 오늘 가발이 자꾸 자라나가지고 네. 제 머리로 한번 볶아봤어요. 아~ 아, 자연스럽고 좋네요. 네. 아니 뭐 나이 들어 보이고 좋은데. 오늘 저 어떤 분들이 또 함께해 주실지 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예능 대세분들. 아, 예능 네. 대세군요. 이렇게 뜰 줄 몰랐다 특집입니다. 아, 네. 오늘은 이렇게 뜰 줄 몰랐다. 말 그대로 오늘 대세남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정말, 어떤 정말, 분들이 나오십니까? 자, 먼저 오늘 소개할 분은요. 바로 광희 씨인데요. 네. 2010년 제국의 아이돌로 데뷔해서 온갖 예능에 출연하면서 제일 먼저 떴는데요. 코 세워서 떴다, 눈 집어서 떴다, 뭐 톡스 맞아서 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진짜 정말 잘생겼다. 아, 진짜 그러네. 와. 아니 근데 요즘 광희 씨 성에 가려져 있던 제국의 아이들의 형식 씨가 갑자기 뜨고 있는데요. 아, 예, 예. 형식들이 광희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광희가 얼굴을 고쳐 뜨고 형식이가 군대 가서 뜬 줄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아,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이게요? 예, 아, 새로 만든 거예요. 너무 창피해. 아, 몰랐네, 몰랐네. 다 가을이 오죠. 우리 형식이하고, 예, 형식이하고, 광희. 예. 아, 애기 형식 왔네, 애기 형식. 아유, 참. 안녕하세요. 머리가 약간 딱딱구리 같아요. 김무수, 김무수 머리네, 김무수. 머리 딱딱하게 잘 만졌네. 이제 좀 있으면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아, 이제 또 잘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야, 아니 저기 광희 씨가 우리 해피투게더 자주 왔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예전처럼 안 밝아요? 아, 별로 기가 안 좋아요. 아니 얘는 타방송국에서 잘 돼 이렇게 잘해줘요. 내가 기여를 더 많이 했는데. 아니 뭘 기여를 많이 해요? 많이 나오고 그동안 예.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우리 광희 씨도 따뜻하게 맞아줬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졌어요. 또 그러니까. 했어요? 아니 자리 잡았죠. 원래 3년째가 완전 피크예요, 3년째가.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살 빼고 지금 몇 킬로 뺐어요? 지금 한 10킬로 뺐어요. 아, 근데 이때 언제예요 이게? 그게 성형하기 전에요. 저것도 있잖아요. 포토샵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전문가한테 부탁드려요. 저, 저보다 더 심했었어요? 아니, 그런 일 말할 수가 없죠. 야, 지금 진짜 잘생겼다. 아, 정말요? 네. 아, 좋아. 아, 얼굴 잡아, 지금 완전 물이 올랐어요. 너무 잘해. 아, 물 올라온 뭐예요. 이제 김 빠져가는데. 한참 때 잘생겼었어야 되는데 한참 통통해가지고. 형식이한테 기가 좀 눌린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얘가 좀 잘 나가네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야, 참. 자, 우리 저 박형식 씨하고 우리 또 광희가 나왔는데 다음은 누굽니까? 네. 네. 다음 소개해 보는 바로 조정치 씨인데요. 예. 1998년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2010년 앨범을 내고 2012년 윤종신 할인과 신치림을 결성해서 활발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음악이고 뭐고 못생겨서 떴다. 악플 달다가 떴다. 누워있다가 떴다. 정말 편하게 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조정치가 이 정도로 못생긴 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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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치! 조정치! 머리가 조금 많이 좀 예전보다 단정해졌네요. 아니 심하게 청담동 사모님 머리라고 하셨네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어떡해요. 스타일 왜 바꿨어요? 아, 이거 종신이 형이 바꾸라 그래서. 아 왜요 왜요 왜요? 이게 지금 휴그랜트 머리거든요. 휴그랜트 머리거든요. 아니 저 종신이 형 어디 있지 지금? 내가 전화 다 하고 싶네 진짜.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는 저 누구죠? 조니 뎁. 조니 뎁 닮았다. 아, 예. 본인은 조니 뎁 닮았다 그러잖아요. 사무실 이상하다. 아유. 네. 자, 우리 저, 아, 우리 휴 그랜트 닮았다는 우리 조정치 씨가. 네. 어, 예전보다는 많이 진짜 좀 약간 부유해 보이네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여유가 좀 생기니까. 방금 많이 키웠더라고요. 예. 네, 어, 깜짝 놀랐겠어요, 저거. 아, 방희 씨는 우리 또 멀리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부러워하는 거야. 방희가? 광희가 계속 부럽네요, 양쪽을 보면서. 네, 같이 나오더라 많이. 제 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되는데. 네.
하나 빵쳐야 재계약하는데. 빨리 하나 빵쳐야 재계약된대요. 자, 우리 다음 분은 누군가요? 네, 다음 분은 바로 데프콘인데요. 아, 예, 데프콘. 1998년 데뷔해서 수십 장의 앨범을 아유, 냈지만 네. 정작 이걸로 뜬 것 같다. 모래는 기억 안 나고 아니 되어 내 꽃에서 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데프콘이 먹방으로 뜬 줄 몰랐네. 지금 이게 뭐야? 아니 그저 올 때 오자마자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작진이 틀어준 이유를 저 물어봤더니 네. 웃길 수 있다고 무조건 좀 틀어달라고 했다면서요. 편집만 잘 되면 웃길 수 있어요. 아, 편집 그래요? 아니 그게 처음으로 편집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럼 제가 처음에 입장을 그럼 그냥 없이 하는 거네요?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걸.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도 됩니까? 뭐요? 아 우리 그 범준 군이 예. 오늘 나왔잖아요. 예. 제가 급하게. 예. 결혼식을 못 갔어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데니시에서 좀... 아, 왜 그 어유, 네. 많이 있어? 아니 그 결혼식을 가고 싶었는데 집에만 네. 있어 가지고 못 갔어요. 10인데 거의 한 10인데 10인데 20이나 집에 없어. 밥 안 먹었으니까. 아, 우리는 가면 스테이크 밥 한 거예요. 아, 한 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 가방에 또 뭐 있어요? 여기 가방이요? 네. 궁금하신가 봐. 궁금하신 가방. 네, 여기 저기 아냐? 아냐? 요즘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눈이 좀 뻑뻑해요. 눈이 뻑뻑해요. 눈이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가 있구나. 네, 네, 네. 아니, 어쨌든 우리 저 대세 남은 대세 남인가 봐요. 네 분이 오자마자. 네. 어이, 뭐 굉장히 우스꽃이 피네요. 네. 예. 아, 일단 뭐 사실 저 이렇게 뜰 줄 몰랐죠. 오늘 특집으로 네 분을 저 모셨는데. 예. 애기병사 박형식 씨는. 아니,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네. 그러네. 아니, 군대 다니고 햇볕 때문에 상을 만도 한대. 원래 그냥 관리 안 해도 좋죠. 네. 쌍꺼풀이 없는데도 눈이 되게 크네요. 군대보다 적응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군대보다 여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네. 두 분 사이에 있는 게 예, 더 힘들 수 있어요. 화장방보다 힘들죠, 부스니까. 군대는 화장방이 낫지. 홍식 씨 어때요? 요즘 저 인기 진짜 실감하시죠? 네. 아무래도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지나가는데 이제 할머니분께서 저를 딱 보시고는 알아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알아보시는데 그러면, 떴어. 휴가 나왔나벼 이런.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비닐봉지에 뭐 이렇게 뭐 마실 거라도 이렇게 주시는. 어머나. 근데 받은 거 되게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아요. 아, 진짜. 할머니는 진짜 군인인 줄 안 거예요. 그렇죠. 이제 TV에서 진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예. 되게 남자분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분들보다 남자분들도 네. 저를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추억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렇죠. 요즘 소위 그 떴다. 이거 아마 광희 씨가 아마 옆에서 제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그 행사에 가면은 네. 티가 확 나요. 그죠. 원래 행사에 가면 사실은. 전에는 광희였는데. 예. 제가 저 구석에서도 파트를 조금만 해도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언제 형식이 파트에서 소리가 꽤 크게 나더라고요. 아, 이게 떴구나. 아니, 제가 요새 음악 방송 보면 이제 제국의 아들에서 신곡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노래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카트가 나오잖아요. 카메라인데 형식 씨 원샷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 광희 씨 너무 없어가지고 탈퇴한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없었는데. 아이고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더, 진짜 더 없다니까. 광희 역적이구나. 아, 원래부터 안 나왔는데 요즘에 또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네. 제가 우연치 모르겠지만 제 형식 뒤에서 이제 후렴구에 춤을 춰요. 카메라에 있다 보면 형식이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얼굴 조금밖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광희 뒤로 밀리나. 광희 뒤로 밀리나 이러고 난 한 번도 앞에 뜬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 보시죠. 뭐가 처지나요? 표정이 약간 안 좋으면 광희 기분이 어땠나 말겠어요. 아니 형식 씨 이런 반응 어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 몇 달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진짜로 되게 세상에 달라진 느낌. 그러니까 하루만에 뭔가 원래 그 가운데 자리도 아니었었었죠. 저 네 저는 또 키가 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그러니까요. 뒤에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후렴구 가운데. 아이고. 아
아니 지금은 사실 저 뭐 형식 씨 뭐 네. 아는지 모르겠지만 광희 씨 여동생 저 형식 씨한테 지금 시집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진짜요? 네, 워낙 착해가지고. 근데 글쎄 그 동생한테 좀 물어봤어요? 아니 걘 너가 좋다면 가야지 뭘. 동생 의사가 착하게 보나봐요. 동생을 줄만한 네. 거면 진짜 착한 아, 진짜. 거거든요. 얘는 네. 옛날에 이제 차 두 대로 다닐 때는 네. 멤버가 아홉이다 보니까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자리 맨날 형식이가 앉고 부산까지 스케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목 없는 자리. 예, 근데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고 멤버끼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잘 됐을 때는 뭔가 질투가 없었고 그냥 잘 얘기를 빌었던 것 같아요. 형식 씨가 막내예요? 아이고. 네, 제가. 아니 그 형식 씨는 진짜 이게 목 받침 없는 거 오래 장시간 가면 한 번쯤은 네, 좀 바꿔달랄 만한데. 아무래도 제가 막 팀에서도 막내고요. 형들이 앉아 있으니까. 광희도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요? 저는 누워 봐요. 얘가 병원 베드에 누워 있다. 나도 누워 있는 게 아주 버릇인 거 아니야? 진짜 흥분받다. 이 베드에 누워 있는 게 버릇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정말 예. 아니 우리 저 사실 뭐 조정치 씨도 뭐 두 분뿐만이 아니라 뭐 예능 대세 아닙니까 요즘? 예술. 우리 저 조정치 씨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곤하다고 네네. 우리 저 작가 직능하고 했던 약속 그 인터뷰를 잠깐 좀 미뤘다고 진짜? 이거? 아 진짜예요? 아니 그 정도로 바빠요? 아니 원래 뜨면 그래도 되는 거야. 전형적인 정말 작은 연예인이네요. 좋아 좋아. 전형적인 아니 근데 진짜 떴네. 이거는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좋은 컨디션에서 인터뷰를 해야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요? 피곤한데 인터뷰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는 집에서 누워서 인터뷰했대요. 집에서. 아 진짜요? 어? 첫 번째 해피투게더 나왔을 때 누워서 인터뷰했어요? 그러면 작가분은 어디 같이? 아니 전화로.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전화 인터뷰. 나는 집에서 나는 집에 가가지고 다 집에 가가지고. 야 누가 같이 누워 있었던 거야 어디서? 아니 나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아니 우리가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워낙 누워 있는 걸 좋아하니까 아프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전화로. 근데 저 그때 그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통화를 못 한 거지 사실 일부러 기다리게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녹화 때문에. 진짜 착해요. 아 그럼요. 인기가 사람 베리는 거지 사람. 한번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저 정치 씨는 진짜 뭐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전에도 좀 여쭤봤지만 다른 분께 본인의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알아보시는 것 때문에 예. 실감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해요. 뭘 어디다 써요? 이 인기를 제가 막상 쓸 데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 페스티벌 갔는데 거기 가면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거기 뭐 정말 예. 좋지. 보통 이제 남자분이나 그렇지. 좀 별로다 싶은 분들한테는 거절하고 이제 예쁜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나쁜 손도 해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손에 힘을 준다고 허리 쪽으로 좀 더 과감해서 허리 쪽으로 이렇게 아 근데 그렇게 사진 찍고 그럼 정인 씨한테 안 왔나요? 아 근데 괜찮아요. 정인이는 작년에 스페인 남자랑 뽀뽀도 했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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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에 놀러 갔다가 조금 술에 취한 나머지 스페인 키 165 정도 되는 남자랑 키 165? 스페인인데 약간 지금 노년의 두 분을 그런 일이 아니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저 촬영을 해봤는데 그게 네. 서로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인기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정인 씨가 불안해하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전혀? 원래는 제가 정인 남자친구였는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정인이가 조정치 여자친구로 불려가지고 아, 역전 느낌은 아니 네. 그런 건 좀 씁쓸해. 서로의 인기를 위한 계약연애 아닙니까? 저렇게 사랑을 너무 오래 했어. 굳이 그러면 제가 계약을 정인이랑 하진 않았어요. 아, 너무 누구랑 아니, 만약에 계약이라면 원래는 누구랑 하나. 조정 씨 자신감이 있어요. 진짜 지금 같으면 클라라 씨라고. 야 진짜 아니 무슨 갑자기 클라라 씨를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이 무섭다니까요. 아, 정말 이런 애들이 뒤에서 사고쳐요. 아, 인기가 사람 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순절남이고 뭐요? 네. 이런 애들 사고친데 순절남은 뭐예요? 순절은 뭐예요? 순절. 아 광호 씨. 순결과 절개 합쳤습니다. 아 예. 아, 예. 인기 저 확 올라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어머. 예? 인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기 확 올라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죠. 올라가기 전에? 아 예전에 이제 예 뭐 예 이제 직업이 제가 이제 변변치 않으니까 그 친구도
직업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얻어먹다가 네. 아. 그냥 그지 소리 듣고 헤어졌어요. 더 이상은 서포트를 붙여주겠어 오빠. 서포트 진짜로? 더 이상은 못 서포트.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 받았어요? 아, 뭐 밥 같은 그런 거 많이 사줬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못 해주니까요. 뭐 놀이공원 가고 싶다 그러는데 할 수가 그래. 있나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잘 돼서 그 여자친구는 얼마... 좀 약간 속상할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애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요. 오히려 꽤 돼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더 이상 오빠의 서포터가 못 되겠다. 되겠습니다. 주둥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과자 주고 있는데. 아니 부근한 거예요? 예? 뭘 서포트를 해? 예, 예. 마로니에서. 아니 뭐 정치 씨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뭐 또 우리 데프콘. 아 요즘 대세남이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사실 이렇게 뭐 인기가 막 올라왔다 할 축하 전화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또 이럴 때 어깨에 뽕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죠. 있지만 예, 예. 굉장히 뭐 예. 바쁘게 진짜 하루하루 아니, 보내고 있잖아요. 인기 실감해요? 축하한다는 전화는 많이 받는데 예. 워낙 제가 또 이제 집 밖에 안 나가고 홍보이잖아요. 예, 홍보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체험은 못하지만 예. 전화 같은 경우도 매니저가 굉장히 좀 분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며칠 후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겹치네요. 뭐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 보통 지금은 그런 전화를 받지만 예. 예전에 왔던 전화는 뭐예요? 예전에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뭐 도시가스 이런 거 전화 오셨는데 네, 뭐 관리비 이런 거 보통 하는 통화가 예.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요새 인기를 즐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럴 때 이제 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도 좀 만나고 뭐 클럽도 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클럽 안 간 지도 한 3년 넘고요. 또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좀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좀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 한방이니까. 네. 왜냐면 이제 선례들이 있잖아요. 네. 잘 나가시다가 이렇게 훌륭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무슨 상황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예를 들면? 무명 때도 네. 이렇게 이유 없이 좀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 뽀글이 머리 하고 있을 때도 가만히 친구랑 둘이 술 먹고 있는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어머. 야! 이런 머리 하지 마! 이게 쟤야! 예. 그런 게 많아요. 아, 예, 제가 아, 그래서, 나가면 예. 사고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인상이 좀 약간 억울함이 좀 묻어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잔잔하게. 아 진짜 이거 공감합니다. 아, 예. 이게 괜히 사실 괜히 갖다 싸움 나는 얼굴들이 맞아, 있거든요. 그렇죠. 옆에만 있어도 쟤한테 맞았어요. 예. 갈 수 있는 애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한 방에 갈 수 없죠. 예. 경치 씨도 좀 집에만 있어요. 어때요? 일이 없으면서도 원래 나가질 않아가지고. 사실 근데 작곡가 겸 연주자신데 방송이 많아요. 오늘 이런 일이 더 많아요? 요즘에 기타가 줄었어요. 잘 안 쳐가지고. 예능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바쁘니까 사실 기타도 계속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서서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죠 예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뭘 많이는 안 해요. 사실 그래요? 고정으로 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근데 그 CF가 계속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바쁜지 아시나요? 굉장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광고 굉장히 많이 찍죠. 지금 못 찍었어요? 저는 이번에 라면. 라면. 찍었어요. 아니 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라면은 얘가 하면 라면을 두 개씩 먹어 여기서. 저 보세요. 저도 방송에서 밥 많이 먹는데 비대하잖아요. 아니 어쨌든 형식 씨는 진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어때요? 아 완전 좋아하시죠. 네. 네. 근데 정말로요. 네. 제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바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컴백도 했고요. 저희 네. 바람의이랑 신곡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뮤지컬도 들어갔고요. 드라마도 하고. 아 그게 많이 했는데 일이었구나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거기 겹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뮤지컬을 해요? 드라마를 뭐래요? 하고 싶은 건 됐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선배님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봤어요. 게 너무 지금 신기하고 형식 씨는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사실 저희는 숙소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보는 게 티켓이니까요. 자기는 한 번도 이걸 못 나와봤다고 섭섭하다고 그랬는데 이 스케줄 잡혀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얘는 사실 처음에 얘는 약간 낙하산으로 들어왔어요. 낙하산 왜요?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제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바뀌면서 네. 다른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아~ 그때는 연습생이 한 15명, 20명 됐는데 그때 이제 멤버를 추린다는 얘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심한 눈으로 봤을 땐 얘가 낙하산으로 들어왔고 매니저가 있으니까 데리고 매니저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멤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얘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디션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어떻게 이게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보시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당분간 이렇게 말도 잘 못 걸었어요. 아, 좀 굉장히 좀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근데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예, 뭔가.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왔고, 이제 준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전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죠. 좀
될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만 신경 쓰는 스타일인가요? 아, 그랬어요? 형식 씨가 보기엔 좀 그랬어요? 정말 찍어서 얘기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한테 말해줬어요? 아, 뭔가 이제 분위기가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완전 막 아니, 얘기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맛있는 게 있으면? 막 챙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챙겨 시완! 종준 이리 와! 이리 와, 옆에 앉혀. 옆에 종준 이리 와! 형식이 첫, 번째예요. 저는 형식이 집에 있지? 같이 피자 먹을 거야. 형식이 집에 있지? 같이 피자 먹을 거야. 이렇게. 형식이 없어? 안 먹어, 그럼 안 먹어. 안 거야, 잠깐 얼굴 보게 먹어. 얼굴 볼게. 형식 있으면. 느낌 아니까. 현실적이야. 네, 현실적이야.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TV 저 음악 방송 잘 보거든요. 아홉 네. 명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는 애들은 몇 명 없는데 나머지 친구들 보면서 저 친구들은 누구지? 야, 저 친구들 얼마나 속상할까. 언제 그, 막 그런 생각 진짜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네 번째로 뜬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 네 번째죠. 네 번째죠. 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 진짜 박민선 씨가 얘기한 대로 이 아이돌도 요즘은 이렇게 뭐 그룹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인원수가 네.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함께 팀을 이루면서 화합을 하면서 또 나름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야 된다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광희 씨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팀 이렇게 원들 띄우려고. 네. 맞아요. 그건 사실 사실이에요. 근데 맞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애가 하나 잘 돼주니까 몸값이 달라져요. 그룹 행사값이. 그래서 이제 애를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잘 돼야 몸값 더 올라가가지고. 경환 씨는 어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여기는 정도? 야망 있죠. 예. 예. 지금 전 여기 앉아 있지만 네. 아무도 없을 때 여기 한 분이 앉아. 야망 있어. 역시 야망이 보여. 야망 가요. 대표님 두 개 더를 한 번씩 손을 쥐어서. 야망 가요. 역시 야망.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소파에. 네. 아니 우리 저 데프콘은 어떻습니까? 예? 내가 뜰 줄 알았습니까 어때요? 저는 전혀 몰랐죠. 나 진짜 몰랐어. 예상을 전혀 못하고 저는 계속 안 될 줄 알았고 사실 또 실패의 상징이고. 아 왜 실패의 상징이에요? 뭐 앨범 내면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라디오 할 때 데프콘 씨가 게스트로 몇 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아 근데 사실 그 데프콘이 그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데프콘이 말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은 좀 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라디오에서는 정말 날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나폴레옹이에요. 거긴 그냥 정복을 했어요 이미 라디오는. 네. 라디오 라디오계 그게 과분하지만 라디오계 유재석이라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예. 게스트 쪽은 다 평정을 했거든요. 딱 가가지고 대본 안 봅니다. 들어가서 바로 후룩 말고 딱 나오는 거예요. 멋있어 빠르다. 래퍼니까요. 근데 어쨌건 그런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예능 프로만 나가면 초반부터 이게 물렁증이라고 그러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야. 그래가지고 초반부터 계속 고전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리고 이 TV에서 보던 분들인데 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뭐 편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지. 어렵고 내가 혹시라도 엄마 말하면 이거 잘못돼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뜬 게 뭐였어요? 형돈이 만났어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우리 형돈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형돈 씨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 케이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고정으로 투입이 됐어요. 녹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인연의 끈을 이어나가다가 무한도전 조정해서 전화 한 통으로 가서 1000m 젖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솔직히 이제 데프콘은 재석이가 많이 이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사실 제가 네. 재석이 형에 대한 약간 애틋함이 있는 게 뭐냐면 우연히 처음으로 공중파 데뷔한 게 재석이 형이 반전 드라마 할 때 반전 드라마 하실 때 그때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네. 얘기를 해봐 뭐. 그 장나라 씨 그 편에서 제가 그 건담으로 나갔어요. 아 그래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그 대사가 뭐냐면 처음 공중파 나간 데뷔작이 대사가 야 거기서 이거 두 개야. 떨리잖아요. 떨리지. 그래서 대기실에 가 있는데 재석이 형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오! 우재석! 이게 처음으로 본 거지. 제일 처음에 저를 어려워하셨어요. 저보다 형, 제가 형인 줄 알았나 봐요. 형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어머 그때 저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데도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 아니 사실 저 데프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사실 네. 그 아까 본인이 처음 얘기한 대로 앨범이 그 하여튼 이렇게 되기 전까지 네. 몇 장이나 좀 이렇게 좀 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1집부터 5집까지는 다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5집까지 냈었어요? 네, 5집까지. 그러다가 그것만 잘 된 거예요? 그 누구지? 정동돈 씨랑 낸 거? 네, 형돈이랑 한 게 잘 됐고 지금 이제 이 방송 그 다음날 지금 제가 그 솔로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이제 저희 방송에 맞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게 전략적인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촉이 왔어요.
딱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왜, 예를 들어? 네? 데프콘보다는 대준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수는 노래 따라가잖아요. 1번 트랙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실패. 왜 그렇게? 아니 그런 거 다 아는데 왜? 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만들 때 들어봤을 때는 어때요? 아, 노래 좋아요? 에? 이번에 노래 좋아요? 노래는 좋아. 노래 너무 좋은데 나만 좋아. 야, 그럼 아니 뭐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변화가 있어. 아니 사실 저 뭐 데프콘이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을 결정적으로 뭐 뜨게 했던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뭐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형식 씨는 뭐 말 그대로 뭐 진짜 사나이겠네요. 본인이 원해서 나갔어요? 아니면 뽑혔어요? 아, 그게 제가 이제 집안에서도 막내고 팀에서도 막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애교 부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제의를 받고 근데 되게 어리버리하죠? 예, 네, 어리버리. 단악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앞에서 조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이게 기준하면 기준하고 팔을 내립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아 그래 기준.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기준하고 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립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기준 다시 하래요. 기준 내립니다. 이병 박형식 기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된 거예요. 너무 좋다. 나도 들리는 거야.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단아까 말투 입에 배갖고 막 쓰고 그래요? 한 5박 6일 정도 있다가 나와요. 이제 그동안 계속 쓰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 나왔습니다. 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어색해하니까 그치지? 아 내가 계속 쓰고 있었구나. 그렇죠. 거기서 또 사실 진짜로 누가 옆에서 야, 너 왜 자꾸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진짜 잘 몰라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요자 쓰려 그러니까 더 어색해. 요자가 어색해. 처음에 나오면 어색해. 예, 예. 얼마 전에 스케줄 가야 되는데 이제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군용 속옷을 학통도 입고 있는데 그 뭐라 하지? 카키색 속옷, 순방 팬티. 그걸 아직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들은 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슈퍼스타 보일 때 하는데 형식이는 그냥 민밴드. 형식이 이렇게 있고 들리면서 이름 써져 있어요.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은 상황. 사랑 받을 거야 아마. 아니 사실 광희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을 결정적으로 좀 뜨게 했던. 그 뭐 세 바퀴에서 아닌가 싶어요. 성형도. 네, 그때 아 세 바퀴. 얘기 이제 성형에 대해서 나도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제 예를 들어 얼굴을 했으니까 나도 연기자를 하든지 조금 그래 봐야지. 나도 이 생각을 초반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아 얘기하다가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없다 안 될 것 같은 거야.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회사에 나를 뭐 연기자로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다 얘기했죠 거기서. 아 거기서 그냥. 난 이런 아이돌을 처음 본 거죠. 야, 그 성형이라는 게 한번 손대면 참 욕심 생기는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아무래도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또 뭐 하고 싶어요? 턱을 좀 쳐내고 싶은데. 아니요 지금 턱이 딱 적당한데. 그래서 이제 성형과 원장님 전화하지 말라고 앞으로. 하지 마.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선생님 아니, 있어요? 그럼요. 거기 중간 안 거쳐요. 아, 원장님 맞아요. 원장님 뭘 하셨어요? 턱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가게 전화하지 마. 그만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저 뭐 동료들 아니면 뭐 저 지인들이 성형 상담을 좀 많이 하겠네. 아프냐? 많이 와요. 다른 회사 연습생 애들 있잖아요. 쫙 세워놓고 이제 저는 사인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얘네 어디 해야 되는지 좀 적어보라는 거예요. 차트 해가지고. 체킹하러 정확히 체킹해줬어요. 아니 광희 씨는 진짜 가수 활동보다 바쁘게 굉장히 많네요. 여가 활동이. 아니 사실 데프콘 또 저 이름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좀 이게 데프콘이라는 이름을 잘못 부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 뭐 테프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프라이팬 되는 거야. 코팅이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저랑은 실제로 녹화하다가 대포폰까지 잡아. 대포폰, 대구폰. 대구폰. 아, 저는 저거 배트콘 아니냐? 유동치 씨도 혹시 이렇게 잘못 부르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어때요? 그냥 주성치. 맞아. 광희 씨는요? 광희 씨는 없어요 그런 경우? 잘못 부르는 경우? 저는 없어요. 왜 예명 안 썼어요? 예명 저도 쓰고 싶었어요. 시환이가 처음에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시환이 원래 웅재였어요. 아 웅재? 이웅재였는데 시환으로 바꾼다길래 아 그게 바꾸길래 저도
바꾸려고 이제 사무실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황광이니까 황태자로 하겠다고. 남자처럼 어, 황태같이 이제 아, 저기 없어 일하는 사람 같을 거라고. 황태자. 황태자. 웨이터 같죠. 이번 웨이터 황태자. 그래가지고 못 바꿨어요. 어, 아 저기 진짜 웃기다. 확 남기는 하는데. 황태자. 황태자 아, 멋있잖아요. 왠지 부를 때 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 그런 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식 씨는? 아니, 과연 이걸로 가야 되나? 아, 네. 너무 좀 거창하지 않나? 네, 너무 아, 이게 제국. 저희 회사 이름이 스타 제국이니까요. 아~ 사장님이 남자 아이돌은 저희가 첫 아이돌이세요. 그러니까 제국의 아이돌. 이제 사장님은 포부가 드러난 아, 이제 아 제국의 아이돌이다. 너네는 우리 스타 제국의 아이돌이야. 멋있어. 저기 근데 그 장면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처음 뵈보세요. 이런 스타일이시군요. 터프하네. 광희 씨는 어때요? 제국의 아이들 처음부터 마음에 좀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좀 생각해놓은 그런 명이 있어요? 별로 그룹 이름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잘 돼야지 하는 것 같아요. 이름 어찌 될 것만 해요. 광희다. 토너가 정하는 것 때문에. 광희야 광희야. 너 내 동생 해라. 어쩜 난 똑같니. 그래서 이름이 막 난리 나더라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룹은 그룹 이름이 너무나 잘 되라고 내가. 난 100만 원 되니까. 그래서 지가 잘 됐으니까 이제 그런 신경 안 쓰지. 그룹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룹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고 예. 그룹에서 뭐 그런 걸 다 하던데. 그 얼마 전까지 뭘 담당했었어요? 형식 씨는? 저요? 예. 저는 데뷔 초에 막 귀공장. 어, 맞아, 맞아. 근데 어울리네. 잘 어울려. 아, 귀공자가 좀 어울리네. 광희 씨는 뭐였어요? 그때 백날 귀공자라고 하면 귀공자를 듣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제가 뭔 헛소리를 하나, 지가 귀공자라고. 광희 씨는 뭐였어요? 칼댄자. 저는 칼댄자. 저는 칼댄자. 저는 얼굴 마담이라 그랬죠. 얼굴 마담? 그래, 뭐 A예요. 중간에 A나. 야, 여기서는 야, 귀공자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얼굴 마담이 되니까. 아니, 자기도 알아서 들릴까봐서. 아. 왕자 막 이렇게 하고. 아, 아니, 프린스. 우리 사실 뭐 각자가 지금 뭐 얘기한 대로 방송에 나오면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철 씨가 요즘 그 성대모사 좀 굉장히 모창 잘한다면서요. 이런 목소리보다 얼굴 비슷하게 아, 그래요? 하는 거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 송창식 선배님 그럼 얼굴이 돼요? 자체가 좀 비슷한데? 어깨 들고 나는 피를 부른 사나이 나는 피를 부른 사나이 한석규 씨는? 한석규 씨는? 어, 술 먹고 속 빠는 거 같아 경철 씨, 한석규 씨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닮았어요 아, 좀 닮았네 진짜 그 쉬리 포스터 쉬리 포스터 아니 뭐가 안정규 씨 어떻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성현 씨가 안영미 씨 닮았어요 누구요? 안영미 닮았죠 살짝 안영미 씨 닮았는데요 아니 존박 돼요 존박? 존박 이거 돼요? 이거? 아 저희 벽이 저 입이 좀 바보 같더라고요 컨셉이니까 한번 자 입을 하고 카메라를 쳐다봐 하나 둘 셋 아 그게 무슨 전박이에요? 야 그냥 보는 것 같은데? 비버야 비버 아니 이게 무슨 전박이야 표정하는 거 아니 비버, 이게 전박이야 이게 비버야 비버 아니 이게 어디가 전박이야? 나 아, 잠깐만 코나우드인데 스크린 돼요 스크린? 스크린? 어 이건 돼 이건 되네 이건 되네 이건 되네 이건 되네 입만 벌리면 되겠네 그렇지 가래 떼야지 아 뭐야 정치 씨가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스크린이야. 아니 어제 보면 김정민 선배님 닮은 것 같아요. 김정민 선배님. 자, 나 이거 이거. 아니 데프콘은 이런 거 없어요? 예? 데프콘. 바비킴 형 좀 비슷하려나 보네. 아 그래요? 바비도 래퍼니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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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어, 비슷하네. 오늘 덩슬러 밤을 챙고 저 가로등 뿌리 이게 빨리 하는 그런데 안경 벗고 한번 해주면 돼요 안경 벗고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목구비는 되게 작아요 야 작다 중앙 집중이에요 오늘 덩슬러 밤을 챙고 저 가로등 뿌리 흔들거렸다 안성기 씨 같은데 안성기 아 그래? 씨. 날 쏟고 가자 날 쏟고 가자 안성기인가요? 안성기 선배님 괜찮아요. 안성기. 아, 형식 씨는 비슷한데. 형식 씨는 뭐 되는 거 없어요? 저는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 유승용 씨. 유승용 씨. 예승이가 방.
셀럽 가방, 가방, 셀럽 가방 이런 거. 야, 이거는 별거 아닌데도 그냥 던져서. 야, 너무하다. 야, 진짜 정치하고 정치하고 대표권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외모 지상주의. 옛날에 너무 반응 다르잖아요. 옛날 그 잘랐으면서 축하드리라 지금. 야, 비난을 쏟고 가자. 다 쏟고 가자. 잘한다, 잘한다. 아, 우리 뭐 인기를 얻고 나서 영광 검색어라는 것도 사실 그 좀 같이 이게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식 씨는 어떤 게 좀 있나요, 영광 검색어? 소개팅 받고 싶은 연하남 1위. 아, 아, 좋네. 아, 본인도 좋나 봐요. 남성들에게 네, 그만큼 2위가 있다는 거. 2위가 이종석 씨. 이종석이 누나? 네. 친하잖아요. 예. 네. 근데 데뷔하기 전부터 학생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이 있구나. 우리 집 자고 막 이랬는데. 지금 완전 이종석 씨 완전 빵 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이종석 씨 질투 안 하나 봐요. 아, 종석이요? 아, 물론 걔 얼굴도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얼굴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냉정한 생각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 스타일이 있나 봐요. 네. 쌍꺼풀 딱 이렇게 있고 오똑하고. 내가 수술해도 어느 정도 얼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얘네들은, 조각 같은 얼굴. 얘네들이 캐릭터가 좋았던 거지. 뭐 이렇게 얼굴이 막 기깔나게 잘생긴 거잖아. 사실 막 안티가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 맞는 말이긴 한데 부럽진 않아요. 강희 씨가 인정하는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아이돌. 아, 김수현 씨나. 아, 김수현 씨. 아이돌 중에는? 아이돌 민호. 아, 우리 부위하게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네. 누가 봐도 잘생겼어. 보는 사람 딱 봐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뭐 저 이종석 씨 이렇게 뜰 줄 알았어요, 혹시 친구지만? 종석이가 첫 드라마가 뭐그 아, 썬. 썬. 썬으로 나왔어요. 시크릿 가든. 네, 시크릿 가든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미 성형돌로 해가지고 막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강신장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가 딱 왔길래 종석아 잘 지내니? 너도 이제 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제일 있었어요. 그래 야 화이팅하고 그래, 종석아 화이팅하고 그래, 나중에 또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뭐 막 잘 되더라고. 이제는 학교 찍고 막 넘사벽이에요. 영화도 막 찍고 지금 최고야. 저거지. 예, 그럼 제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뭐 영광 검색어를 짚고 있는데 조정치 씨는 혹시 뭐 영광 검색어 뭐가 있나요? 아, 정인. 정인. 조정치 닮은 꼴. 찌라시. 찌라시. 찌라시가 뭐예요? 김건과 찌라시? 뭐예요? 아니 그거 진짜 그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건 탑들만 나오는데. 뭔데요? 제가 인턴 여기자를 엄청 쫓아다닌다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 제가 그걸 봤어요. 읽었는데 뭐 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 A 씨가 인턴 여기자를 쫓아 그냥 약속한 그 정인 있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정인이 그런 정인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보고 그냥 그거만 보고 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치 정인이 안 보여요. 아버지 가방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그렇군요. 우리 대프콘 혹시 뭐 영광 검색어에 뭐? 저는 뭐 이제 먹는 게 많죠. 물짜장 있던데요. 네, 물짜장, 만두 이런 게. 아, 한마디로 저 대프콘 하면 그렇게 이제 음식들이 영광 검색어 뜨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게 또 완판 난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까 저기 한국의 저기 페리스 리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입에 완판 되니까. 왜냐면 제가 페리스 리틀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뭐 티쪼가리 하나 사면 저게 다 매진이 되잖아요. 저처럼 제가 뭘 먹으면 그쪽은 그냥 거의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마늘 통닭 갈비만 물짜장 고기국수 핫도그 예. 거의 거쳐간 데는 다 그냥 간판 이렇게 올려놓고 물짜장집 같은 경우에도 예. 앞에다가 이만한 걸 뭐라 올렸더라고. 나 혼자 산다에 데프콘이 먹던 물짜장인데 양반이 또 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데프콘이라고 해놔가지고. 제가 많이 먹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때는 거의 성대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먹어버려요. 때까지? 그렇지. 한 80 해버리죠. 80? 80? 한 80? 아니 80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멀리 갔는데 비행기 싹스 나와야 되잖아요. 싹스. 그러려면 무조건 쭉쭉쭉 당겨가지고. 어떻게 8끼를 먹어? 아침 먹고. 아침에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먹어야지. 밤을 지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요? 형님, 일찍 일어나는데요? 네, 12시에 클로즈하고 밤 12시에 먹는 거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3시간 자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저 네 분 이렇게 뜰 줄 몰랐다.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 네, 뜬 후와 뜨기 전에 어떤 그 상황. 자, 비포입니다. 시끄러운 신인. 광이다. 광이. 그 시절에 그 시절도 광이다. 예? 시끄러운 신인. 예. 앱부터 볼게요. 뭐야?
국민 해피 야, 이거 본인 입으로 야, 저 니... 바이러스는 영어로 못 써서 자기가 저런 빈 줄 알았지? B 야, 빈 줄 알았지? 아, 나 내가 알았는데 스펠링 얘기해봐, 스펠링 V-I V-I-R-U까지 쓰고 막 좋은데요. 매니저가 딴 거라는 거예요.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았는데. 그렇죠, 맞았는데 그래갖고. 자신감 없어가지고. 잘했어요. 일본에서도 시끄럽다고 인기가 제일 없대요. 아, 그래요? 아, 사실 일본에서 일본 방송 시끄럽잖아, 되게 막. 아니, 왜요? 일본에 처음 갔는데 너무 제 플래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영. 그래서 저를 몰래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서. 일본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일본 공연하는데 내 플래카드 하나도,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왜? 왜요? 거기서는 얘는 형식 같은 애는 너무 동화 속에 나오는 애 같은데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저 사람이 성형을 했다 그러는데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우리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 말로 자기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와라이너 어디서마 강이네! 형식이다요. 형식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자기소개? 아, 미나상 고니치와 제아노 키토스. 알려 있잖아. 내가 난리야. 막 숙하고 이러면 너. 강이네! 이러는데. 완전 시끄럽네. 아, 여기서는 막 형식구 막 그쵸. 형식 오빠! 형식구! 그런데 전 인기도 없고. 시완 씨는요? 시완 씨는? 시완상! 시완상! 저는 안 맞아. 동준 씨는요? 동준 씨는? 동준 오빠! 이러는데. 광희 씨는요? 형식구는 또 그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얘는 일본에서 거의 왕자 수준이에요. 제아 중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네, 완전 1, 원탑.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못하는데도 일본어로 하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네. 한번 일본말로. 미나상. 아이 타카타 데스. 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아이 타카타 데스. 이러니까. 광희는 어떻게 해요? 미나상 아이 타카타 데스. 너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좀 호감 비호감이 있구나. 아, 이렇게. 사실 제국의 아들이 일본 말고도 동남아 쪽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중학교에서 인기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중국어로 또 어떻게 인사해요, 거기 가면요? 니하오 와시까시! 와시까시! 정기 씨! 중국어 돼요? 중국어로! 니하오 와시 정제. 이렇게 딱 하면 방신 옆에 있다가? 니하오! 와 아이리 그러면은 팬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이런 또 열광적이에요. 밝고 열정적인 사람. 그러면 저 동남아 좀 뜨뜻한 나라 태국에서는 저는 그 나라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필리핀에 갔는데 헬로 싱가포르 사랑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기 필리핀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사카를 갔는데 도쿄 미나상 이러고 지역도 잘못 얘기하고 기억이 없어. 다음은 볼까요? 데프콘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썼네. 거지요. 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뜬 후엔 왕. 이게 막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왕자가 거지네. 그렇죠. 신분 상승이 확실하게 됐구나.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힘들 때는 친한 동생 결혼식 축의금 날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어떻게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20만 원 입금 받아가지고 혼자서 순대국밥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 지금은 어떠세요? 난리 났죠.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8끼를 드시니까. 그러면 거꾸로 어머님한테 돈 보내드렸어요? 예? 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니 뭐 여행 보내드리고. 어디? 예, 장가게요. 아유. 예,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좀 냄새를 맡으셨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냄새를 맡으세요? 저희 친해요. 예. 엄마한테 친하겠지. 아이고, 어머니랑 친해요. 대준이가 이거 좀 봐도 되나? 예전에도 제가 저기 못 살 때 중고로 악기를 팔았는데 50짜리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꼽아놨다고 이런데 꼽아놨어요. 책상 위에다가. 근데 엄마가 밥 해주겠다고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이거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장 볼 때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고. 3일만에 50을 다 쓴 거야. 엄마가 막 필요 없는 막 이불 같은 것도 사고 걱정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 이거 나 악기 판 건데 이렇게 빨리 쓰면 어떡하냐고. 야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써지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냄새가 확 좋으신 거예요. 돈 냄새 확. 자, 다음은 우리 형식 씨입니다. 네? 자, 비포. 구석. 끝자리. 알겠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
인터뷰건 뭐건 뭐 일단 무조건 예, 아홉 명이 다 같이 있으면 전 키도 크기 때문에 항상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리액션만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인터뷰는 이제 뭐 시환 형, 광희 형, 동준이가 네. 가운데 딱 서서 아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죠 그럼 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야. 처음에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축하드렸습니다 하고 이게 끝이었어요. 예. 애프터 아 가운데 센터. 아 지금 가운데 센터. 메인 자리 가운데 센터. 보여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형식 씨 솔직히 네. 초긍정인 건 알겠지만 그 인기가 많이 없을 때 혼자 좀 오버한 건 그런 거 없어요? 네? 윙크하고 막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하죠. 이거 아이돌의 자녀잖아. 이렇게 집에서 연습 많이 하죠 혼자. 그러니까 다른 멤버가 부르는 건데 걸릴 때가 있잖아요. 네, 같이 가 되고 이렇게 카메라 계속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화면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멋있죠. 그렇지 열심히 하니까 뿌듯하죠. 뿌듯하지. 내 의도대로 나왔어. 화면 구석에서 자기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 반대로 좀 여쭤볼게요. 소위 말해서 뜨면서 이게 좀 약간 불편한 점. 그렇죠. 아 근데 저 있어요. 관장하러 갔을 때. 간호사가 그렇게. 아니 나이가 몇인데 관장을 해봤어. 아니 그거 할 때. 내시경 할 때 하는데 너무 민망하게. 주로 거의 여자들이었는데. 예 하고 나서. 수면 내시경 안 하나? 아 근데 하기 전에 관장하고 나서. 그렇지. 이 옆에 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분명 간호사가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한 너댓 명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그대로 사인을 받으러 온다 그러면 너무 민망해요. 부권이는요? 부권이 불편한 거? 아니 저는 완전 만족해요. 너무 행복하고 불편한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선은 안 들어와요? 예? 선 아직은 제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아 왜 그렇게 웃어요? 야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긴다. 아 지금 이제 예능 초보잖아요. 사실 또 해피투게더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KBS 쪽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일 좀 하고 싶고. 예. 아니 뭐 계약하러 오셨어요? 예? 반지 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또 냄새 맡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경찰벌에 타신다면서요? 거기 범인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어릴 때 꿈이 경찰이었어요. 저는 잘 어울리는 딸이 경찰이라고 지금. 본인이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경찰 아니면 건달인데 건달 버라이어티는 없잖아. 경찰을 가야죠. 아니 그럼 목표가 뭐예요? 목표. 아 데프콘 넌 정말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끊기지 않고 이렇게. 예,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그래서 KBS의 어떤 치아와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목표가 KBS의 치아와가 예능국에. KBS의 치아하고 MBC 푸들이에요? MBC는 바둑이 있어요. SBS의 세바스차. 부정충이죠 몸종. 이렇게 부차적인 3사의 그 목표가 있는 분 처음 봤어요. 봤어요. 우리 재하의 목표는 뭐예요? 재하의 목표. 저희 제국아이들의 목표는 아무래도 1위죠. 네. 1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못했어? 저희 너무 이렇게 얼굴을 알려줬는데 음악 방송 너무 이렇게 순위가 안 나올까요? 여기서 잠깐 홍보하면 안 돼요? 아, 한 번 정도 해야죠. 네. 아, 나도 이게 재하가 1등을 한 번도 못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노래가 나왔죠? 네 이번에 신곡 바람의 유령. 바람의 유령. 네, 나왔는데요. 고스트 오브 윈. 노래 춤 시킬 때 제일 어려워요. 나 저 앞으로 미는 거 봐요. 한 이거인데 이거. 아 여기야? 어디야? 그녀와 헤어질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야 주네 이거 아니에요? 거의 봐 이순환 씨 거의 봐 이순환 씨 거의 봐 야, 너는 진짜 널 챙긴다. 널 챙겨.
이게 안 잡히면 못 잡혀요. 야, 뒤에서도 그런데 잃지 않네. 야. 3번, 2번 다 받았네. 아, 대단하죠. 자, 이제 저 야간 매점을 한번 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그 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바이벌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승자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맞은 자만 살아남는다. 말 그대로 오늘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하시고 여러분 직접 시식을 하시고 와우. 바로 승자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진정한 승자죠. 진정한 승자로 가야지. 예. 자, 맨 먼저 우리 박형식 씨. 그리고 조정치 씨. 조정치. 우와, 이게 뭐야? 냄새. 스멜. 뭐예요? 스멜이 확 올라오네. 뭐 기름하고 뭐 이런 게. 이게 뭐야? 원가가 1430원에 4분 50초. 이게 뭐? 이런 거 조정치 씨가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또 뭡니까 이게? 이게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네. 제가 오늘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네. 아, 정인이가 있어요? 정인 온 거 같아요. 정인 씨 와요? 여기서까지 정인을 부르고 싶진 않고요. 저희의 희망 김혜림 씨. 신보라 씨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림 씨를 따라하는 신보라 씨를 따라하는 예림 씨. 요즘 난 alright. 얄지샤시가 아이 정말 복부지네. 아니 오늘 예림 씨가 이 저 요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아니 왜 이거 본인이 메뉴 바꿨는데 왜 이걸 예림 씨가 해줘요? 아니, 사실 예전에 그거 저 한 번 나왔을 때도 네. 정말 짜내고 짜내서 한 거거든요. 네.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예림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 진짜? 네, 착했어. 무대에서 되게 섹시해 보였는데 되게 소녀같네요. 네.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아 스무 살은 너무 어리다. 스무 살이야. 예림 씨 뭐가 어려워요? 뭐가 생각 결혼 생각 없다면서요? 27인 줄 알고 그래서 아 영화나 보자고 서울극장 7시 왜냐면 저도 그 저 얼마 전에 프로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림 씨가 노래 분위기가 약간 성숙해서 성숙해가지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2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20살이 요리할 줄 알아요? 보고 이제 야간 매점도 많이 봤고요. 이게 저 재료를 보니까 진짜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요리네. 이게 뭐 뭘 뭐 하는 거예요? 과자 있잖아요. 예. 이 초코 샌드 몰라요. 과자 있잖아요. 온라인 과자. 이 과자를 튀기는 거예요. 오우야. 네. 이걸 튀겨요? 네, 튀기는 거예요. 네. 약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약간 로스앤젤레스 치킨.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 파티할 때도 많이.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어디 그 블로그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뭘 많이 튀겨 먹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걸 튀겨 먹더라고요. 파티할 때. 맞아요, 맞아요. 팟케이크 가루인데요. 팟케이크 가루. 팟케이크 가루는 뭐 다 집에 뭐 있던 식이 있죠. 그렇죠. 계란이랑 우유를 넣습니다. 우유도 뭐 집에 뭐 충분히 많이 있고요. 안 죽여야 돼. 네, 이거를 이렇게 섞어요. 조정치 씨는 진짜 옆에 이렇게 결혼하면 와이프 요리하고 그럴 때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 그래요? 저 그냥 누워 있을 거예요. 누워서 뭐 안 하고 이럴 것 같아. 네, 이렇게 하고요. 그냥 이렇게 불 좀 약하게 명수 씨 좀 줄이세요. 아니 좀 넣고 이렇게 반죽을 입혀요. 반죽을 입혀서 원래 요리를 좀 잘해요? 저요? 네. 하는 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좀 물어봐요. 진짜 다른 사람이니까 혼자 챙겨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아,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러시더니. 네, 아닙니다. 하나를 넣어볼게요. 아, 형식 씨도 여기까지 나왔네. 아, 이게 역시. 형식 씨, 이게 군대리아보다 더 맛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그 합계가루는 튀김가루에 튀기는 거예요? 강희 씨 목이 왜 쉬었어요? 아까 그 일본말 자기소감 가서 강희 씨! 목이 빨리 쉬네. 그렇게 사장님이 파트를 많이 못 주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아이, 그럼. 좋아해. 열심히 살아. 이게 합계가루로 이렇게 머핀도 많이 만들어 먹고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길거리에 호떡집 냄새나. 맞아요. 길거리에 호떡집 냄새나. 사실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이 핫케이크 가루가. 아 진짜 궁금하긴 하네 이게 냄새. 이게 나도. 되게 좀 달짝지근하고 약간 그 브라우니 케이크 같아요. 아 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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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좀 신박시하네. 동조지 동조. 저는 핫케이크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참 정말 다 된 것 같은데요? 다 된 것 같아요. 어 꺼내낼까요? 네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네. 우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와, 아마 이거라니까. 이거 몇 개 더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한번 일단 완성이 됐거든요. 네. 자,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게 슈가 파우더인데. 슈가 파우더.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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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슈가 슈가. 오케이. 살짝 뿌리면은. 여기다 alright. 여기다 alright. 여기다 alright. 야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나? 어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역시 연예인이 나와야 돼. 연예계 안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잖아요. 네. 아 그러지 않네. 집에만 있다 이런 거 참 오랜만에 보네. 이게 또 우유랑. 아 예. 예. 아유 이게 진짜 우유까지. 네. 우유랑 맛있는 거 맛있어요. 나중에 찻집 하면 잘 드시겠다. 찻집 하고 들어가죠. 아 이거 무슨 찻집을 해요? 찻집 이름은 Alright, Alright. 맛있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야 이게 어떤 거? 이게 저 그 연 어디요? 와 맛있어? 어때요? 야 맛있죠. 잠깐만. 여기 또 있거든요. 원래 과자는 되게 바삭바삭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떡처럼. 그래요? 네. 어때요, 형식 씨? 맛있죠. 이게 뭐 어떤 맛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맛있긴 너무 맛있는데요. 광희 씨는 어때요? 이게 그냥 과자를 하나만 먹어도 이게 포만감이 없는데 이게 빵처럼 돼가지고 진짜 브라우니처럼 돼가지고 맛있어요. 이 초코 과자 안에 하얀 크림 이거 튀기니까 약간 마시멜로 느낌 나요. 그리고 약간 향크림 크림. 이거 신기해요. 야 우리 애기들 먹이면 참 좋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기겠다 오늘아. 이 안에 과자가 우리가 먹는 그 초코 과자의 느낌이 아니라 이 진짜 무슨 겉을 둘러싼 빵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뭐 파처럼. 예?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푹신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찹쌀 도넛 같아요 느낌이. 저는 찹쌀 도넛 그건 맛이 맛있네. 이거 진짜 우유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네. 우유랑 여기에요. 네. 위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바닐라 시원하게 낙해서 먹으면 완전 그래 그것도 맛있겠다. 팔아도 되니 팔아도 될 정도의 예. 누가 팔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 정말 맛있네요. 맛있죠. 참 지속식 맛이네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방법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근래 디저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먹은 이 요리가 정말 맛있네요. 아 진짜 괜찮네요. 브라보. 자 일단 지금 우리 예림 씨하고 조정치 씨가 만든 야 이거 지금 예, 초코 샌드 쿠키. 아~ 예, 이거 지금 형식 씨가 지금 같이 그 지금 붙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박형식 씨 앞으로 좀 나와. 자, 이번에 우리 박형식 씨가 예, 형식 군이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네. 근데 우리 저 예림 씨하고 정치 씨가 가져온 메뉴가 상당히 강했어요. 강했어요. 예. 그래서 예. 김예림 씨하고 조정치 네. 형이 가져온 그 메뉴는 이제 이 제 메인 메뉴를 먹 난 뒤에 먹어야 되는 거다. 간식이고, 예, 제 건 메인이다. 이게 메인이다. 그쵸, 야식은 무조건 출출할 때. 그렇죠. 일단 그렇지. 배를 채워야 되니까. 예, 예. 예. 자 일단 그 원가가 2,700원 정도 되고 네. 시간이 3분 10초. 훨씬 나아요 이게. 자 우리 저 형식 씨가 형식 군이 과연 뭘 만들지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평소에 요리 많이 해요? 요리보다는 저희 그냥 되게 배고플 때 숙소에 있을 때 출출할 때 예. 자, 불...
맨날 라면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 밥을 이용해서. 이거 볶음밥 만들 건가 봐요. 네, 볶음밥이에요. 이거 집에 부대에서 가서... 부대에서 배웠어요? 아니, 부대에서 아, 볶음밥을 해. 그러면 집에서 그냥 숙소에서? 아, 근데 이제 부대 용품이 있죠. 어? 아, 뭐야? 야, 이거 나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이거 나오네. 이거 나와 이게. 아니, 이게 저... 지금 인터넷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맛이에요, 그게? 이게 먹어봐요. 일반 고추장이랑은 맛이 달라요. 다르죠, 이게. 네, 일반 고추장은 되게 조금 쌉싸름하고 좀 매콤하다면 이거는 좀. 야, 이걸 또 갖고 왔네. 이걸 또 갖고 왔어. 이게 뭐 그래. 이거를 뭐든지 찍어 먹더라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궁금하다. 야, 오늘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지금. 뭐가 다 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자, 지금 저 헤매다가 계란을 하나 푸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이거는 밥과 양념에서 승부가 납니다. 야, 이것도 네. 맛있겠는데, 이 보니까. 밥과 양념이랑 승부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근데 선배님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아, 야채. 사실 고기 먹는 사람들은 야채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곱창집 가서 또 부추는 두 박스씩 먹어야 되거든요. 부추는 두 박스 먹어. 자, SE. 여기다 밥을 넣어요, 밥을. 어, 그게 뭐 간단하네요, 그죠? 아니 근데 나 이것만 그래. 먹어도 맛있겠네. 왜냐면 저는 남자들끼리만 살기 때문에 조리법이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니, 해야지. 예. 이런 거 좋아, 간단한 거 좋아요. 근데 뭐 누구한테 적은 적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먹어요. 네. 아니, 손놀림이 해롭지 아니, 보니까 많이 해본 솜씨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뭐 소금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는데 일단. 아, 이거 좋아. 소금 안 들어가도 훨씬 나아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래? 이거 하나면 끝나지. 네, 사실. 네. 아, 최근에 뭐 이렇게. 아, 벌써 늦기 전부터 아주 표정이 지금. 예? 이건 뭐 끝났다 하는 표정이네. 네, 이건 네, 맛을 보면 잊지 못하는 진짜. 고추로 가야지. 네, 이번 매운 걸로 가야지. 아니 여자한테 이렇게 해준 적 없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딱 요리해 주는 그런 딱 느낌인데. 아 이거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여덟 아니에요. 고추장에 뭐 나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덟 됐지 여덟. 나 여덟. 재석 씨 냄새 어때요? 아니 고추장 무슨 맛이야?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야. 아니 군인들만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뭐 일반 시민도 이런 걸 안 주고. 아니 군인들만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우리는 이런 걸 안 주고. 근데 맛있나 봐. 아 입에서 먹는 맛성이. 이런 흥분이 많이 나면 또 맛있는 거. 아 많이 안 나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기름은 올리브유? 다들 찍으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벌써 냄새가 기가 막히네 이거. 야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볶음밥 냄새가 나네. 완성! 착한 요리, 착한 요리! 아, 귀여워. 아니야, 우리 이거 먹자, 이거. 감사합니다. 아, 예린이 형도 먹고. 네네. 맛있다. 야, 특이하네. 먹어볼게요. 네. 전문 국가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 저는 형식이 가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자, 풀 만큼 푸세요. 다 풀 만큼 푸시고. 나머지 진짜 입에 녹는다. 쫙 땡긴다, 또. 몸이 이걸 받아들인다. 몸이 이 고추장을 받아들여. 맛있네. 그잖아? 몸이 받아들인다. 근데 선배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 닭갈비 먹고 나서 비벼서 단맛이에요. 어렸을 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고추장에다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 그런 거 많이 넣고 진짜로 찹쌀고추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배고플 때 밥 비벼서 먹고 예. 비벼 먹고 엄마 기동 갈 테니 너는 밥 비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 이 야심한 밤에 배고플 때는 간편하게 요 간편하게 진짜 요거 땡기네요. 야, 이거는 한 번 먹으면 다음 순서가 땡겨지네. 근데 이게 계속 먹게 되네 이게. 그 손이 말하는 진짜 맛있다. 감칠맛. 네 맞아요. 그냥 고추장에선 나올 수 없는 고추장에 뭔가 양념이 된 그 감칠맛이 있네요. 양념 볶음. 그죠? 예. 진짜 군대 다녀오시는 우리 저 기성세대 우리 남자분들이 이거 정말 원하시겠네. 어? 이거는 진짜 이거 많이 먹어요. 요거가 조금 그래. 바뀐 게 군대 군대에서 이거 있었어요? 네 저희도 있었던 게 지금은 형식이 이제 볶아줬고 군대에서는 이제 볶지 않고 그냥 햄도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돌려서 그거만 잘라가지고 요거만 넣고 볶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락통처럼 이제 반합이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옛날 도시락 느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최종별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림 씨하고 정치 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저 형식군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만약 예림이 이기면 예림이 번호를 제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선수해드릴게요. 아 이거 무슨 예림이 번호를 제가 알거든요. 이건 아니 그 보호자예요? 네? 왜 남의 아 이거는 또 색다른 지금 이게 좀 너무 세가지고요. 우리 형식군도 지금 기회가 쏠겠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어 네. 이거 참 좋아요. 형식군은요? 네. 글쎄요 보기에는 이제
김예림 씨하고 이게 만든 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튀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 건 좀 진짜 밤에 실용성이 되게 좋지 않을까. 예, 금방 만들어서 그냥 팍팍 이어서 먹을 수 있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예림 씨하고 정치 씨가 갖고 오는 거 이거 딱 먹어보는 순간 아 이거는 끝났네 라고 했다가 이거 먹어보니까 또 완전 다르니까 아,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또 이게 맛있네. 아 이거 참. 아 근데 연락처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아. 자, 과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 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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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연락처 받는 겁니까? 네 와 못 받죠 못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박형식 군에게 우리 광희가 도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희 군이 이제 그러면 네. 우통식 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 진짜 강적인데 불구하고 쿠키 튀김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자, 광희 씨, 이번에 뭔가요? 아, 무엇보다 간단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야, 700원에 2분? 예, 예, 예. 700원에 2분. 700원. 아니, 그리고 여기 고추장 또 들어가요, 여기. 예, 고추장. 한국 사람은 네. 매운 걸 먹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고추장이죠. 네, 그냥 고추장에 그냥 케첩이랑 버터 없으면 안 드셔도 되고요. 네. 치즈 하나랑 그냥 이 콘. 맛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시환이가 이제 숙소에 어느 날 갔는데 시환이가 혼자 시환이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얼굴이 알려졌다고. 그런데 아, 그런 얘기 뭐하러 그랬어? 외매기야. 아니 뭔가 조심을 항상 해. 시인이 취향이 외맥이 워낙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주를 없이 그냥 맥주만 먹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옥수수 콘만 이렇게 볶았는데 뭐 마요네즈 이런 게 없더라고. 근데 집에 고추장은 있고 케첩이 있어서 이거 넣고 이렇게 볶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그 이후로 치즈까지 올리니까 시안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고추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지난번에 고추장 식빵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그거 맛없었잖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저 또 생각나네. 고추장도 정말 맛없었어요.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그러고 된장을 넣으면 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요. 새로운 일이 들어왔으니까 예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 치즈하고 고추장하고 저 코너가 아니에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이 케찹을 3이라고 치면 고추장은 1이에요. 아... 얼마 안 걸려요. 지금 저 지금 보기에는 별로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굉장히 쉬운데 근데 빛깔로는 사실 네. 그렇게 뭐 큰 기대가 예, 되는 예. 빛깔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음식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 지금 네가티브 하는 건 아니고 네가티브. 예. 아니 그냥 아니 뭐 정말 먹고 싶진 않은 떨어진 거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죠. 어, 아니에요. 이게 다 캐러잖아요. 맛있죠. 이게 다예요, 선생님. 여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치즈까지 올려도 돼 이게 치즈를 언제 봐야 돼? 어 치즈 더 짜지는데 오마이갓 아유 이러면 이거 맥주 안주도 안 되지 이거 그래도 모르지 또 이거 먹어봐요 치즈가 녹아야 되는데 살짝 고추식빵 이후로 하나 더 나오네요 아 잡 써보세요 그래 먹어보면 또 다를 수 있지 이게 짠! 예? 끝난 거예요? 어, 누가 되고 짠이에요 이거 좀 치즈를 좀 녹여야 되나? 아 녹일까요? 알았어요 이렇게 조금 하고 있으면 녹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녹여야 돼, 녹여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원래 그러면 안돼. 이렇게 조금 하고 있으면 녹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녹여야 돼, 녹여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원래 그러면 안돼. 안돼. 아니 다리 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다리미도 아니고 이걸로. 아니 위에 살짝 놓으면 이게 열기가 가니까 이렇게. 아니 나도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좀 녹이셔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는 못 먹겠는데. 아니 일단 먹어보세요. 또 이렇게 네. 보는 거하고. 그럼 여기다 먹으면 되지 않아요? 조금 그냥 뭐. 자 지금 갑자기 아, 드시기도 아. 전에 조금씩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원래 음식을 드셔보지도 않고 왜 조금씩 드시나요? 저는 철칙이에요. 맛없는 거. 아 지금 네가티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정상이시네요. 네? 아니요. 누가 먼저 시도해 보겠어요? 자, 아니 이걸 저 한 숟갈 떠드세요. 아 근데 아무도 안 떠요 지금. 무서워서. 야 이게 뭐야? 제가 좀 떠드릴게요. 선배님 먼저 봐봐. 예. 어머 어머. 형식 씨 어때요? 아 아니에요? 같은 멤버지만. 어. 근데 뭐 그때 이렇게 막 맛이 없고 아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돌판으로 하면 돌판 스테이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그치. 것처럼 돌판에다 하면 약간 불맛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도 맛있다. 이게 밥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고추장 그거보다 훨씬 낫네. 아, 괜찮네요. 아, 이게 맛은 좀 괜찮네요. 고기하기엔 다르게 맛은 있네. 근데 조금 약간 떠먹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일식집에 가면 계속 먹고 싶긴 해요. 먹을 땐 별론데 먹고 나면 일식집에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요네즈 해주잖아요. 그건 좀
익숙한데 이건 좀 새로운 맛이 있네요. 이게 나초 같아. 나초. 이게 맥주 한 잔 좀 짭짤해야 되잖아. 지금 저 박민선 씨가 얘기한 대로 언뜻 이렇게 맛을 처음 보면 나초. 나초. 나초 같은. 예. 나초에 치즈 찍어 치즈 먹잖아요. 예. 딱 그 맛인데. 오 맞다 맞다 맞다. 분위기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맛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형식구는 특별 안 하지만 예.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아, 들어갔어요. 올 라이! 한 표도 안 나왔네. 올킬이 어라지 아니라. 올킬이야. 아, 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올킬. 자, 이제 최종 라운드. 최종 라운드입니다. 야, 기대돼, 기대돼. 자, 과연 우리 데프콘은 어떤 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 데프콘! 자 우리 저 데프콘 어떤 저는 닭갈비 만두입니다. 닭갈비 만두. 1990원에 촬영하죠. 예. 맛있겠다. 어전 1990년에 만든 줄 알았어요. 4분 20초. 근데 닭갈비 만두 닭갈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보시 말아요. 아, 그래요? 진짜 뒤에서 보면 살찐 조랑말 같아요. 요리하는 살찐 조랑말. 오늘 계속 이러실 거예요. 살찐 조랑말.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진짜야. 예, 살찐 조랑말 예, 같아. 헤리. 아이씨. 아, 이거 가위 사이에 껴서 노는 거 있죠 이거. 야, 나 오늘 말 얘기 또 처음 나오네. 야, 정말. 야, 이거 돼요. 자,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야채 같은 경우 평상시 때 좀 썰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좀 보관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 이런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닭갈비만 양념이 진. 아, 근데 영수님. 어? 아. 뭐야? 야, 이거 나오네. 아,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닭갈비만 양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 Yes, yes. 양념. Yes, yes. 이런 양념들은 여러분들이 뭐 소세지라든지 핫바라든지 발라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런 거는 구분해 놓으셔가지고. 완전 양념 싸움이다. 그렇죠. 이런 거 나중에 프라이팬 우리한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간 매점이 굉장히 많이 진화하네요, 그죠? 예. 양념 싸움으로 됐어요. 저런 양념 소스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요거만 그렇게 잘 활용해도 이렇게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 만두가 이렇게 해동만 시켜놓은 거죠? 예, 해동을 시켜놓으셔야 되냐. 만두 얼린 상태에서 같이 넣으면 만두는 익질 않아요. 아, 그러다 보면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만두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런 거 됐나요? 된 거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니. 보기에는 그냥 닭갈비 하는 것 같아요. 닭갈비가 춘천 닭갈비? 춘천에 가면 저런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닭갈비 집에. 저기 웬만한 외곽 나가면 다 있어요. 욕실이 힘들게 막이잖아요. 홍대나 이런 데 설거하시는 많이 있어요. 네. 아 저런 금차고 맛있다고. 저 두 개 있어야 돼요. 예. 가게 그 예. 맞아요. 이런 걸 차는 이유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됩니다.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 거.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여기 깻잎 들어갔어야 된대. 아 맛있겠다.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오, 이거? 컵. 야, 냄새 봐. 제가 이거 찍고.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 이게. 아, 이거 맛있겠다. 네. 뭐, 그럴싸한 볶음 요리가 됐네요. 철본의 닭갈비 만두. 진짜 오늘 양념 싸움 같아, 양념 싸움. 닭갈비, 양념. 깨를 또 이렇게. 어, 이게 냄새가. 너의 맛을 사하노라. 딱. 야채랑 같이 드셔야 돼요. 예, 그럼 고기 덮친 야채 고프렴입니다. 맛있어? 다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데? 잠깐만. 맛있어. 그럼. 제 스타일이네요. 아, 그렇죠. 짜고 맛있네. 너도 내 스타일이야? 우리 데프콘 말대로 채소와 같이 먹어야 되네.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소주 마셔야 되니까. 만두는 어때? 만두? 만두 맛있어요. 아니 만두로 이런 맛을 낸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해요. 이거 정말 예, 예. 그 시장에서 파는 야식 있죠. 곱창전골 진짜 곱창전골이나 이런. 공선 씨 말대로 이거 깻잎이 이거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면 같은 거 살이. 살이. 우동살이. 우동살이. 그렇죠. 우동면 좋죠. 이거 맛있네요. 여기 닭가슴살 넣어도 맛있겠다. 그래. 야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잘 팔리네. 형식 씨도 지금 막 찌개는 그릇까지 찢어.
씻어 먹어요. 네. 정말 양념까지. 제가 살짝... 지난번에 나왔을 때 재윤이가 소개가 안 됐잖아요. 맛있네.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소스만 있겠지. 있으면 뭘로도 맛이 있어요. 이거 형식이 위험한데 위험해. 그리고 이게 또 불맛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불을 잘 이렇게 형식 씨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닭갈비 양념과 만두의 조합을 상상하지 못해봤어요. 암뇨 암뇨.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근데 이 야채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양념이 주문했는 게 다 떨어져 있으면 다시 주문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림양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진짜 파는 정치 씨 어때요? 저도. 저 뭐야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잘 먹었다 잘 먹었어. 가자 예리야. 괜히 만족하셨어? 아니 역시 당신은 최고야 MC. 나와야 되죠. 아 맛있네. 초동 되게 됩니다. 자 과연 우리 형식 씨와 데프콘 최종 변론 들어볼까요? 네. 형식 씨 예. 제 거는 가장 좀 간단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마실 수 있는 음식이었고 이 음식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채가 계속 저는 그걸 써는 게 좀 남자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름이 뭐예요? 그 볶음밥? 제 볶음밥이. 이름도 안 좋았어? 형식이밥 닭갈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들어주세요 자 뭐예요 어, 아 데프콘 자 박형식 데프콘 데프콘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리고 같은 팀인 황강미 씨가 네. 질투해 가지고 아니 질투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는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로 이 밥은 어디서 먹어봤어요? 이 맛은 닭갈비 다음에 먹어봤는데 이 닭갈비 만두는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정말 저 광희 씨는 보니까 음식 맛을 가지고 진짜 좀 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아까 저 보니까 1등 하면은 TC 되는 게 싫다고 그랬어. 비상 이겨달라고. 대세이어 뭐 야간 매드맥이야 이렇게. 야 우리 형식이 밥 아쉽게도 데프콘 닭갈비 만두가 결승 진출합니다. 아 좋은 승부였어. 아 동담아 있었어. 아 훌륭했다고. 자 그러나 이분들을 이겼다고 해서 메뉴로 등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안 갑니까? 바로 안 가죠. 아,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 저 이기고 온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메뉴 결정을 여기 계신 8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소 5분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 과연 내 표면 실패요. 데프콘의 닭갈비 만두 메뉴 순서 주시지. 아 이게 왜 저러는지 근데? 이것이요. 하나! 자 맛있었지만 메뉴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형식 또 먹네요. 아, 정말 이거 들겠다는 거죠? 음식 와 형이 한번 시원하게 해줄게. 아, 하나, 뽑아요. 둘, 셋. 아니 그 숟가락 뺐어. 아 그래 없어. 만장일 최. 진짜요? 대구예요? 올라가요? 와. 자 이렇게 해서 데프콘의 닭갈비 만두 메뉴로 등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위 한번 해주세요. 야, 1위야.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야, 대부분 닭갈비 만두가 만장일치로. 예. 아, 소감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래요. 아, 일단 뭐 해피투게더 나와가지고. 예.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 너무 감사드리고. 닭갈비 만두 맛있었어요. 예, 아무튼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최고로 재밌었던 녹화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본인이 한 것 중에. 본인이 한 것 중에. 아니, 오늘 저 데프콘도 그렇지만 사실 오늘 나온 야간 매점 메뉴들이요. 딴 데 가면 아, 정말 괜찮았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예. 이거 다른 회에 나왔으면 정말 다 각자. 예.
광희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니, 광희 씨 것도 근데 맛있었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또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희 집으로. 네, 제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저 어찌됐든 대부분 다시 한번 저 메뉴 등급을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예림 씨가 또 오늘, 네. 예, 오늘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조정치 씨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특집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